480, 320, 12초. 오케이 하시고. 자, 아까 댄스 MP3 시간 늘려놨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끌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지금 11초짜리 사운드로 올라가겠어요. 그 다음, 뭐 이걸 사운드를 램프 리뷰를 한번 들어볼 수는 있고요. 아래쪽 오디오 보시면은 웨이브폼의 모양을 보고서 출력을 또 체크해 볼 수도 있고, 뭐 소리가 좀 작은 것 같다 그래서 출력을 높여 주시려면은 오디오 레벨을 올릴 수 있어요. 오디오 레벨을 한 5dB 정도로 증폭을 해볼게요. 자, 5dB 정도 하면 한두배 이상 좀 커지겠는데요. 램프 리뷰 하시면, 자, 아까보다 크게 나오죠. 어느 정도 좀 증폭을 해서 쓸수 있고요. 최대는 12dB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고요.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오디오 요 키프레임 빼주면은, 아까보다는 또 수치가 더 크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오른쪽 메뉴에 요 컨버트 오디오 투 키프레임 찾아가시고, 자, 오디오 앰플리튜드 만들어지죠. 자, 뭐, 레프트, 라이트, 보스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까보다 숫자는 좀더 크게 되겠고요. 이퀄라이저 배경 불러온 거 있죠? 그거 드래그해서 오디오 앰플리튜드 위에 올릴게요. 뭐 위치는 화면 좌측쯤에 나오시고요. 거예요. 자, 이 화면 확대해서 보시고요. 이퀄라이저에다 마스크 그릴 거예요. 자, 마스크 렉탱글 툴 선택하시고 아래쪽에서 한두칸 정도 그릴게요. 밑에서부터 거꾸로 드래그해서 두칸 정도 영역을 잡아 보시고요. 자, 지금 이제 마스크 그렸고 일단 애드 상태로 놓으시면 되고요. 마스크 1번 펼쳐 보시고요. 거기에 마스크 익스펜션이 있죠. 마스크 익스펜션은 마스크 영역을 확대시켜 주죠. 그 픽셀이 증가되면은 보이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더 막대가 윗부분까지 보일 수 있겠죠. 이렇게. 요게 기본 원리예요. 이렇게 숫자를 한번 올랑달락 해보시고요. 익스프레션 쓸 건데요. 밑에는 레프트 채널 슬라이더 펼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 익스펜션 선택하시고요. 익스프레션은 애니메이션에 애드 익스프레션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단축 아이콘은 앞에 스탑워치 있죠? 네, 스탑워치를 Alt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익스프레션이 추가돼요. 쉽죠? 그래서 스탑워치 Alt 클릭하면은 익스프레션이 추가되고요. 자, 땡기는 거 이렇게 해서 레프트 슬라이더로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바깥쪽 클릭하시면 완료. 자, 재생하시면 이와 같이 사운드에 맞춰서 이퀄라이저가 되겠어요. 자, 레프트 채널 연결해 줬고요. 라이트도 할게요. 이제 왼쪽 했으니까 오른쪽도 해보죠.
에펙은 복제 기능이 있으니까 쉬워요. 자, 1번 이퀄라이저 레이어 클릭하시고 컨트롤 D 누르면은 복제가 돼요. 컨트롤 D는 듀플리케이트 단축키고요. 메뉴상으로는 에딧에 듀플리케이트 되겠어요. 마스크 복제도 해봤죠. 자, 겹쳐 있겠죠? 지금 복제한 위치에 겹쳐 있고요. 셀렉션 툴로 바꾸시고, 뭐, 오른쪽으로 갈까요? 2번을 오른쪽으로 옮길게요. 에펙에서 방향키는 좌표 이동이에요. 오른쪽 방향키, Shift 누르시고, 오른쪽 방향키로 이동. 이렇게. 자, 그래서 거리를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띄워주시고. 1번 레이어가 왼쪽이니까,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엔터키 치시면, 그, 글자 바꿀 수 있게 활성화 되고요. 이퀄라이저 슬래시, 요거는 레프트. 네, 밑에 거는 이퀄라이저 슬래시 라이트 이름을 바꿔 놓으시면은 안 헷갈리겠죠? 자, 익스프레션 만든 상태에서 복제했으니까 양쪽 다 익스프레션 들어 있고요. 요 경로만 바꿔주면 돼요. 지금 라이트는 마스크 익스펜션 라이트 슬라이더로 당기면 돼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당겨서 라이트 슬라이더로 지정하시면 되죠. 자, 마우스 놓으시면 경로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고요. 재생하시면 좌우의 높이가 약간 다르게 나오겠어요. 똑같진 않죠. 자, 그래서 그 레프트 슬라이더 클릭하시면 키프레임 다 잡히죠. 그래프 에디터 눌러보시고요. 지금 레프트 슬라이더 한번더 클릭하시면 전체 선택 되겠고요. 최대 출력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한 70이 좀안 되는데 한뭐 100까지 올려볼까요? 그러면은 요 가운데 그 하얀 트랜스폼 박스에서 위쪽으로 당기시면은 비례적으로 늘어나요. 이렇게 쭉. 쭉. 몇번 나눠서 올리시면 돼요. 100좀 넘을 때까지 올려보시면 많이 올라가죠. 라이트 슬라이드도 클릭하시고 한번더 클릭하고 또 당기면 올라가요. 쭉. 그래서 한120 정도 더 올려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높낮이 차이가 좀 확실하게 좀날 거예요. 그래프 에디터를 통해서 이렇게 복잡한 숫자를 한 번에 간단히 수정할 수가 있죠. 그래프 에디터가 아니면 이 수많은 키프레임을 어떻게 조작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래프 에디터는 어떤 편집의 편리함을 위해서 있는 기능이지 어려우려고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은 요 이퀄라이저의 마스크 익스펜션도 같이 숫자가 바뀌게 돼서
아까보다는 더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뭐 최종 램프 리뷰 해보시면 되고.